가장 먼저 통증이 일어나는 앞쪽 찝히는 부분을 연부 조직을 조금 마사지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강한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엄청 아프실 거예요. 네. 네, 그리고 힘을 뺀 상태에서 제가 움직일 거거든요. 편안하게 계세요. 지금 힘 뺀 상태에서는 지금 통증 있으세요? 여기까지 괜찮아요. 네. 지금 이 범위는 어떠세요? 조금 편하시고. 제가 좀 누를게요.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관절 주변으로 지나가는 신경들도 같이 좀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. 괜찮으세요? 네, 아프다는 건 지금 전기가 혹시 찔찔해요? 네, 여기 아, 신경줄도 굉장히 많이 짧아져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그걸 먼저 풀어드리는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핀 완전히 빼주시고요. 네. 네, 제가 신호를 주면 가볍게 뒤꿈치로 제 몸을 누른다, 지그시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5초 정도 한번 눌러보실게요. 네. 5초 한번 눌러볼게요. 조금만 더 힘줘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힘 완전히 빼주시고요. 그렇죠. 자, 이 상태에서 가볍게 동일하게 힘 5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힘 빼시고, 자, 이 상태 힘 빼시고, 자, 이 상태에서 가볍게 5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힘 완전히 빼주시고, 한 번만 더 할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지그시 한번 눌러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리고 가볍게 고관절에서 움직임을 좀 도와드립니다. 이때 통증의 범위는 없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 각도로 움직여드립니다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그시 눌러볼게요. 완전히 힘 빼주시고 천천히 내려올게요. 오,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. 자, 그러면 처음 테스트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프시면 아프기 전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? 네. 손, 제 손 누르지 마시고 동일하게 쭉 올려주세요. 손, 제 손 누르지 마시고 동일하게 쭉 올려주세요. 동일하게 쭉 올려주세요. 지금 그 이전 각도하고 지금 비교하시면 안 아파요? 네, 많이 여기가 통증이 완화가 돼가지고 여기가 되게 딱딱하고 여기 부분이랑 이렇게 견고하고 약간 돌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풀어주시니까 이게 말랑말랑 약간 살짝 이러면서 이제 좀 잘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사례자분 고맙습니다. 이야, 대박이다.